그래서 그 어떤 인연과 명분도 인권을 앞설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러한 믿음을 실천하며 80년대라는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그렇게 80년대가 끝나갈 무렵, 오공화국이 막을 내리고 세상은 또 한번 바뀌는 듯했다. 그때 문정현은 자신의 남은 생이 가야 할 곳을 일깨워준 한 존재를 만난다. 그가 직접 명세를 주었던 제자 조성만이다. 지난 88년 문정현은 아끼던 제자 조성만을 영원한 20살 청년의 모습으로 가슴에 묻었다. 조성만군 연결식장인 서울신문로 경희궁 시민공원에는 유가족 조성만이 젊은 목숨을 던짐에 외쳤던 구호들은 그 시대에 큰 충격을 남겼다. 평민당 총재와 김영삼 민주당 총재, 그는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를 통한 민족 통일과 주한미군 철수를 부르짖었다. 오늘 연결식은 오충일 목사의 계식사를 시작으로 그의 죽음은 그 무렵 통일 논의에 물꼬를 텄고 주한미군 문제와 통일 문제를 하나로 바라보게 해준 극적인 계기가 되었다. 제자의 죽음은 누구보다 문정현에게 가장 큰 충격을 남겼다. 이전까지 그가 매달려왔던 우리 사회의 모든 부조리들이 결국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됐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분단 때문에 그런 거. 야, 이거 이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아니면 이거는 인권도 이 민주화도 이거 다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야, 이 통일은 참 중요하다. 그렇게 시작된 대학생들의 통일 논의는 이듬해 임수경의 방북 사건으로 이어졌다. 그때 문정인의 동생 문기현 신부는 미국 메리놀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새로운 부임지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문정현의 제안으로 정의구현 사제단은 문규현 신부를 판문점으로 보내 분단의 장벽을 넘게 했다. 문규현은 판문점에서 돌아오자마자 국가보안법을 어긴 죄로 3년 5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했다. 그것은 자신도 예상한 결과였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형의 가시밭길에 자신을 던졌다. 문규현이 사제가 된 것은 76년 5월. 형 문정현이 사제 서품을 받은 지 10년째 되던 해였다. 그때 문정현은 서대문 구치소에 있었다. 그는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을 청하면서 사제의 길이 이처럼 험난한 것인데도 이 길을 가겠는가 물었다. 그때 동생은 형의 동지가 여기 왔노라 라고 대답했다. 그날 이후에 이후 오늘까지 문정현 신부님과 저는 동지였고 또 저의 그 앞에 나아가는 그 스승이었고 또 우리 종교적으로 보면 제가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따라 나서야 할 그 나의 주님 또 다른 예수의 모습으로 항상 같이 하고 있죠. 문정현이 미군을 상대로 우리 땅 되찾기 운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 97년부터다.
그는 매주 수요일마다 군산에 있는 주한 미군 기지 앞에서 집회를 이끌어왔다. 97년부터 시작된 집회는 올해로 6년째 접어들고 있다. 군산 미군 기지. 수요 집회가 있는 날이면 정문은 굳게 닫혀 있다. 320초 수요 집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요 집회는 97년 10월 7일 처음 시작됐다. 우리 민항기의 미군 기지 활주로 사용료 문제가 발단이었다. 전북 지역에 공항이 없어 우리 민항기들은 군산 미군 기지 활주로를 사용했고 사용료와 유지 보수비를 미군 측에 지불해왔다. 그런데 97년 초 미군 측은 그 비용을 4배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해왔다. 이게 말이 되지 않죠. 우리 땅을 공짜로 내주고 기한도 없이 사용하면서 그 우리 민항기가 활주로를 사용한다 해서 그냥 그 값을 받고 유지 보수비까지 내라고 하는 건 좀 과하다. 그게 또 4배까지 올리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문정현은 활주로 사용료 인상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 집회를 시작하고 미군 당국을 상대로 인상안 철회를 요구했다. 끈질긴 요구로 활주로 사용료 인상안은 일부 철회됐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미군 기지의 전투기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24시간 비행 연습을 하면서 하루 최고 150회까지 이착륙을 하고 있다. 이때 발생하는 굉음은 기지 주위에 사람이 살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측정됐다. 또한 하루 3,000톤에 달하는 오폐수가 미군 기지로부터 여과 과정 없이 흘러나왔다. 미군 범죄도 끊임없이 발생했다. 문정현은 행정당국에 여러 차례 고발했으나 그때마다 무시만 당할 뿐이었다. 지금 우리 국민 중에 누가 그거 모릅니까? 그러나 과거에는요, 불과 몇 년만 하더라도 미군의 범죄는 우리 한국 정부로서는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 오히려 피해자에게 설득을 시킵니다. 미군들한테 당한 거는 이거는 재수 없는 것이다. 한국 정부로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설득시키고